모동수 지은 만겜이다. 노가미가 버렸다. 그동안 이런 말 겁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드디어 닌텐도가 그동안 전세계 유저들에게 욕을 처먹어가며 꾸역꾸역 쌓아놓기만 했던 내용들, 데이터 마이너들이 찾아놓으며 얌생이같이 없애버렸던 내용들,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아이템 좀 던지고 빤스런 했던 내용들, 이번에 싹 다 긁어모아서 한 방에 풀어버렸어요. 드디어 악으로 깡으로 애증으로 버텨온 우리 모동숲 존버던 전사들에게 참된 구원이 찾아오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통수가 남아있었어요. 라스트, 메이저, 프리, 컨텐츠, 업데이트. 헐. 일단은 쏟아지는 내용들에 행복해서 비명은 냅다 질러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이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3년간 업데이트라며, 3년 동안 해준다며, 아 일본은 1년이 365일이 아닌가? 그래서 또 열심히 궁예질을 해봤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이후 업데이트에 대한 닌텐도의 공식 답변이에요. 닌텐도는 다이렉트를 한 15일에 해외의 유명 게임 매체에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알렸어요. 닌텐도는 이번 업데이트와 DLC 출시 소식이 모동숲 타이틀의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너무나 슬퍼요. 하지만 11월 5일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앞으로 작은 변화들로 게임을 지원할 거라고 했어요. 예상되는 작은 변화는 계절 아이템 레시피 추가 정도예요. 매년 계절 이벤트 때 새로운 아이템 3, 4개 정도는 더해주겠죠. 그리고 스플래툰 3나 젤다 야숨2가 나오면 콜라보레이션 주민들이 추가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캐릭터고 그리 큰 대형 업데이트는 아니니까요. 데이터 상에는 있었지만 돌아오지 못한 것들도 있어요. 옷 DIY와 뮤지엄 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건 확률상 낮아 보이긴 해요. 일단 이번 업데이트로 부족한 컨텐츠가 많이 채워졌고 거기에 양이 꽤 많은 DLC가 생겼고 이제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걸 다 플레이할 시간이니 마음 편히 먹고 천천히 이제는 조급해하지 말고 즐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년 1년간은 찔끔찔끔 아이템 추가만 해주고 이번 DLC가 잘 팔린다면 다음 DLC는 내후년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미니게임 모음 DLC면 좋겠어요. 은근 동물의 숲 미니게임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모동숲팀은 11월 5일 이후에 스플래툰3 개발에 전념한다고. 아하, 그러니까 그동안 모동숲이 스플래툰3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플래툰이 모동숲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개발자들이 모동숲 아이템이랑 DLC 개발하느라 스플래툰3 오징어 대전쟁에 소홀했던 거예요. 오징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게요. 이제 찔끔거리던 업데이트를 때려치우고 한 방에 다 풀어버린 모동숲 개발자들은 모동숲을 덮어놓고 스플래툰3 완성에 집중한 모양이에요. 개발팀이 스플래툰3를 출시하고 DLC까지 하나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모동숲 차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쯤이면 차세대 닌텐도 스위치도 출시되어 있겠죠? 그때까지 저와 함께 존버하실 분?